박태호가 간다. 밑에 투하. 종탄자고 있는 5.18 전일 빌딩, 그리고 이쪽에 5.18 진상규명이 있고요. 이쪽에 전남도청장이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 퇴진 좌우중도 합작 집회 합참 열리고 있고요. 제가 열심히 대구 삼총사 장로당 뽀롱난 양평 장로당을 부르고 했습니다. 곧 아마 행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또 찾아뵙고 오늘 민폐투어는 여기에서 과연 누구를 제가 포착할 것인지 기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포착해서 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행진 20분 동안 이 광장을 두르면서 20분 한답니다. 네, 바로 제가 광주에서 윤석열 퇴진 좌우중도 합작 집회 뒤에 5.18 민주광장입니다. 잠깐 보면 8.15 같아요. 거꾸로 해도 8.15잖아. 아, 오늘 8.15잖아. 광복절. 아, 그러면 이거 거꾸로 찍을까? 거꾸로 찍으면 이렇게 보면 또 8.15 같긴 하네요. 맞네. 의미가 있네요. 8.15. 보셨죠? 이거 화면 뒤집으면 안 되겠는데? 원래 뒤집어야 되는데. 박해설 때문에. 그냥 5.18 광장에서 8.15 네. 만났으니까 그럽시다. 오늘 광복절이에요, 여러분. 그렇네요. 네. 지금 빛을, 음악 지금 나오네요, 열심히. 여기 어디에요? 여기는 5.18 민주광장. 여기에서. 이 음악 소리 뭐죠? 이게, 신동립군가죠. 나가, 싸우러 나가. 어딜 싸우러 나가, 지금? 만주에서도 나갔고, 네. 지금 저 해방되고 나서도 나가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진 뒤쪽에서. 네.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왜 오게 되셨어요, 남편? 여기는 이제 좌우중도 합작 집회에 있어서 저는 이제 초대 가수. 오늘 멋지게 왔습니다. 멋지진 않죠. 멋지진 않는데, 약간의 어떤 바보스러운 제스처와 어떤 이런 걸 담당하는 본의 아니게 그런 역할을 주로 안진거리가 시킵니다. 안진거리가 시켜가지고. 네. 제가 요 밑에 차를 주차하고 다른 분 차를 타고 왔었는데 그분 이제 대구로 네. 돌아가시고 저는 지금 행진하면서 네. 민폐 또 우리 그 서울 오소리에 에이스였나 하여튼 대표 에이스라고 하지 마세요. 그 에이스라고 하면 또 욕하잖아. 네. 좀 아니, 약간 근데, 그럴 수 있어.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가 친일이 국시기 때문에 우리 명신 황후님께서 쓰시는 용어로 에이스를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서울의 톡터뷰가 100회도 넘었고 지금 한 110회? 아니 110회도 넘었죠 벌써. 넘었구나. 네, 110회 넘고 한 130회 넘은 것 같아요. 100회가 엊그제였는데. 네. 저도 한 70-80회 때쯤 나가지 않았을까? 그거보다 맞아요 그때보다 더 많이 사실 저도 한번 나갔잖아요. 네. 나오셨었죠. 맞아. 거기 제가 나가서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으시네요. 자,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도 좌우중도 합작 집회 광주에서 또 열린다고 해가지고 오늘 8.15 광복절인데 네. 사실 몸 진짜 안 좋아가지고 오늘 사실 쉬려고 하다가 네. KTX를 타고 급하게 용산에서 출발을 해서 광주 송정역 처음 해봤고요. 송정역에서 오면 되지. 네, 송정역에서 이제 광주 지하철도 처음 타봤고 광주도 처음이죠. 광주 지하철 한 20분 타야 되고 30분 타던데요? 그건 네. 멀어 거리가. 엄청 멀더라고요. 이게 이제 광주를 안 와본 적이 별로 없군요. 아예 없어요. 처음이에요. 이런 사람 되게 많더라고. 네, 진짜 처음 봤어요.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정권이 광주를 고립화시킨 측면도 있고. 네. 우리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제가 이제 신라 백제 시대 때보다 더 교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완전히 그 전두환 때 이제 콘크리트 강원도 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형식적으로 깔아준 게 88 고속도로인데 콘크리트라서 번쩍번쩍거려. 그리고 1차선이야.
그래서 아니 근데 민폐 투어에서 보통 게스트들한테 뭐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려고. 그래 들이받으면 무조건 죽어.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뚫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와봤는데 저도 광주를 와본 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나이가 들 때까지 광주를 와본 적도 없고 광주 사람을 본 적도 없어. TV에서 북한 사람을 좀 봤는데 광주 사람 어떻게 생긴가 몰라. 저는 인천은 사실 벗어나 본 적 없어요. 인천이랑 서울, 그러니까 지하철 외에는 KTX 탈 일이 없었는데 아. 서울에 소리에서 이랑 처음 타봤어요 거의. 아 KTX는 예를 들어 뭐 경부선은 많이 탔을 거 아니야? 안 탔었어요. 아 대전 부산도 안 가고? 그러니까 많이 가봤자 강원도, 아빠 고향 강원도, 강원도 정도로 가족여행 갔었고. 전형적인 거 서울촌놈이네요. 네, 서울촌놈. 네, 서울촌놈도 학교 다닐 때만 서울 가봤고, 인천에서만 많이 가봤어요. 아, 완전 인천촌놈이네. 인천촌놈. 인천촌놈이네, 아, 전형적인.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전국 활동 다 다니신 분들 있으면 저 좀 많이 꿀팁 좀 알려주세요. 그래도 네. 톡터비에서 워낙 많은 사람 만났잖아. 그래서 좀 행복할 때가 많은 게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 그리고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 남배우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 보면서 대리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좋은 점이 간접체험. 아 굉장히 간접체험. 그거 좋아요. 그 파란만장한 인간들이 많이 나왔잖아. 오래 살았고 일단 연배도 자기보다 위고 아, 정말 그 고난의 인고의 세월들. 아. 맞아요. 간접적으로.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고, 근데 사실 방송 외적으로 이렇게 사사에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방송과 이미지 다르신 분들도 꼭 많고, 아, 그래요? 방송에서 이게 진지한 것 같지만, 또 실제로 만나면 되게 재밌고. 그게 나 아닌가? 맞아요. 방송 진지하잖아, 내가. 아닌가? 아니, 근데 사석에서도 재밌어. 방송보다 사석이 더 재밌어. 그래, 이렇게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아, 이게 참. 그리고 또, 생각보다 방송은 되게 재밌는데, 사설에서 약간 좀 진짜 진지하신 분들이죠. 아. 말이 없어지거나. 그래, 누구죠? 아, 누구실 것 같아요? 맞춰. 아. 느낌. 느낌상. 느낌상? 누구실 것 같아요? 이정은 앵커는 재밌는 쪽은 아닌데. 이정은 앵커님은 항상 똑같아요. 그냥 진지하잖아. 그냥 또 그 사람 하나 똑같이 바른 생활 교회 오빠. 아니, 이정은 앵커는 24시간 CCTV에 있는 것 같아. 뭐 아니야, 절대로 딴짓을 하지 않아.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아, 딴짓을 하지 않아. 전형적인 딱 모범생 교회 오빠죠. 아, 그렇지. 그러고 뭐, 같이 오래 했지만은, 허니 라이브 할 때도 보면 두세 시간 전에 와가지고, 탁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분장실이 없는 줄 알고, 이정은 안 왔나? 하고 내가 이제 막 털다 보면. 아니, 근데 민폐투어 문 열고 딱. 박예슬 빨리 얘기해주세요. 박예슬, 자, 톡터비를 왜 했어요? 그때부터 얘기해. 톡터비 왜 시작했냐고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요? 저 원래 무용했죠. 저 발레. 아, 무용가. 전공해가지고 발레 가르쳤었어요. 발레는 왜 했어요? 저 발레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는데. 아 늦게 했네? 네, 저 늦게 시작했어요 발레. 진짜 늦게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해가지고 시작이야 대학 갈 수 있나? 못 가죠. 아니 상상도 못 하죠. 그럼 못 가지. 네. 저는 좀 약간 근데 어릴 때부터 주도적이었거든요. 네? 제가 좀 주도적인 성격이에요. 아 성격 그렇지. 성격 그렇지. 완전 자기 주도형이지. 근데 저희 아빠가 엄청 원리 원칙주의자여가지고 근데 제가 공부를 못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약간 극단적인 애죠. 좋아하는 과목은 정말 남한테 지는 게 싫어서 아 승부욕이 강하지. 1등급을 찍어야 돼요. 1등을 해야 돼요. 아, 근데 그래요? 싫어하는 과목은 손도 안 돼. 포기. 아 손을 아예 안 돼. 아. 정말 극과극이 심한 편차죠. 선택과 집중. 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적당히 공부를 할 때는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요. 아. 근데 아예 안 할 때는 또 완전 바닥이에요. 근데 아빠가 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얘를 공부를 시키면 되겠다. 네, 되겠다. 라는 욕심이 있던 거예요. 오빠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조금 했더니 들어갈 때 전교 석차가 중학교 딱 들어갈 때 30등인가? 그래서 반 3등으로 들어갔어. 엄청 공부 잘했네. 아니, 근데 오빠는 효과가 빨리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가성비 대비? 오 얘가 공부를 잘하네 라는 걸 아빠 느끼고 나서 중학교 딱 들어갔는데 아빠 엄청 막 보채는 거예요. 조금만 보채면 잘하겠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성격이 어릴 때부터 강압하고 억압하고 하라고 막 하면 안 했어요. 아 오히려 튄다. 절대 안 했어. 아 이거 곤조가 있네. 네. 그냥 그 자유방임 해놓고 냅두면 알아서 그냥 찾아서 하는 형이었죠. 관심 포인트만 찍어주면 미친 듯이 한다. 그렇죠. 냅뒀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꽂혀버리는 거야? 무용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중학교 때 아빠 하도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아빠 하라고 하니까. 예. 중학교 때 아예 안 했어요. 아빠가 뭐라? 아 공부를? 공부를 막 하라고 안 하고 이제 천에서 안 들어가서 쭉 놀고 그다음에 네. 그러다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거의 성적은 되니까 아 되지. 아빠가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문계를 보낸 거예요.
원래는 인문계 안 갈라 했어요? 인문계도 안 갈라 그랬죠. 아, 그럼 어디 가려고? 그냥 실업계 가려고 했어요. 실업계 가서? 그냥 뭐 예를 들어 친구들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때는. 아, 그냥 친한 친구 따라가고. 아빠 몰래 원서를 고쳤어요. 실업계 고등학교로. 근데 다른 선생님 전화를 한 거예요. 얘가 왜 실업계 가냐고. 그래서 아빠한테 걸린 거죠. 그래서 아빠가 아니라고 인문계를 바꾼 거예요. 전화를 통화해가지고. 그래서 입학 통지서 받고 알았죠. 고등학교 인문계 가는 거. 아, 그리고 요즘 박예슬 아나운서 나이 때에 굳이 실업계 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 아니 그때는 근데 이제 좀 그렇죠. 많이는 없었죠. 그때는 통상적으로 인문계를 갔죠. 다. 아니 우리 때도 그랬으니.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 친구들이 다 가니까 아니 굳이 내가 인문계를 왜 가냐. 저기 가서 신나게 놀아야지. 맞아요. 그런 생각이었죠. 아, 내가 왜 굳이 가냐. 나 안 간다. 아빠가 원서 써준 거에서 그거 찍고 네. 새로운 종이 받아가지고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담임선생님 전화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아빠가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사태가 있었다. 그러니까 뽀록이 나서 결국 인문계로 가고 인문계에서 또 무용하는 게 쉽지 않잖아. 맞아요. 그게 진짜 어렵죠. 근데 있어요? 인문계를 가면 얼마나 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여기 왜 와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아, 나 진짜 가기 싫었는데 아빠 때문에 온 거잖아요, 저는. 예. 공부 얼마나 또 하기 싫겠어요. 그리고 저희 때는 야자가 의무였어요. 그리고 이 학교는 또 특히나 야자를 밤 10시까지 하는 게 11시까지. 아, 빡치네. 아침 8시가 연교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있어야 됐어. 와. 그거 뭐냐면 거의 학교에서 살아요, 밤에. 집에 가서 잠만 자는 거죠. 야, 이거 뭐하네.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닭장 같은 데서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아, 최악의 상황이 됐네. 네. 근데 말씀드렸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가둬놓고 막 억지로 하면 못하잖아요. 안 되지. 딱 하루였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숨이 막혀가지고. 아, 못하게 다 자퇴하고 싶다 했죠. 오전 첫날에. 아니, 먹히겠어요? 안 먹히지? 날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근데 또 이제 인문계 중에서도 여기가 학교가 유명했죠. 매일매일 데일리 미션이 있어요. 과목별로. 와. 숙제를 몇 장, 몇십 장씩 풀어야 돼, 문제들. 우리 학교는 그 자습도 잘 안 하고 공부 하나도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 전국 수석 나왔는데. 근데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자율성에 맡기고 믿어줘야 뭐든지 더 많은 좋은 학교 갑니다. 야. 이런 기계적이고 뭔가 찍어내는 지 공장처럼 하면요 아이들이 자율성을 발휘 못해요. 그렇지. 그런 강압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무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발레나 무용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 분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게 그 시대만 해도 대중화되지 않았었거든요. 발레, 그래요? 무용 이런 게. 근데 입학식 축하를 하는 이렇게 신입생들이랑 전교생 다 모여서 하는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언니가 나와가지고 축하 무대를 하는 거예요. 축하 무대를. 근데 그 축하 무대가 한국 무용이었어 처음에는. 아, 한국 무용. 근데 저걸 보는 순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전율이 도는 거야. 막 한복 입고 막 뱅뱅 도는데 뱅뱅 돌면서. 근데 그걸 보는데 진짜 와 저거다. 그리고 막 그 언니 뒤에 태양이 보여. 아, 그 정도? 그래서 한 번도 인생 살면서 뭘 해보고 싶은데 안 해봤거든요. 자율적으로. 와.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한국 무용하고 싶다 했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날 발레 봤으면 서양 무용해서 가냐. 아니 근데 이제 그 이야기. 근데 내가 발레 전공 있다잖아. 아, 그러네. 그렇지. 이것도 나의 발레를 하는 운명이었어요. 이건 또 뭐지? 자, 한국 무용을 하겠다 했죠. 집까지 한국에서 삘 받고 그 다음에 한국 무용 하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그랬다. 아빠 엄마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아빠가 또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러다 말겠지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한 번 보고 말았으니까. 근데 한 번도 살면서 그렇게 못 꽂힌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혼자 학원을 찾은 거예요. 무용학원을. 열 군데 넘는 데를 혼자? 진짜로 번호를 다 찾았어요. 인천에 있는 무용학원 전원 한 열 군데를 넘게 다 찾고 한국 무용을 배울 수 있는 조건과 학교를 다 찾았어요 혼자. 아, 인문고에서 그래 찾아온 사람도 없을 거 아니야. 없죠. 얘는 뭔가 또라이인가 이런 느낌. 맞아요. 그리고 전화를 다 해본 거예요. 엄마 아빠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 나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입시 조건까지 찾아서 예.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 허락해주라고 했죠. 엄마 아빠는 그냥 한 반년 하고 포기할 줄 알았나 봐요. 아, 그렇지. 그래서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약간 통통했어요. 젖살이 있으니까. 아빠가 한 살을 8kg를 빼고 네가 진짜 무용할 수 있는 몸매를 만들어라 그러면. 8kg? 네. 그러니까 8kg를 빼라. 아빠는 처음에는 그냥
못하게 지라는 생각에 공수표처럼 던진 거죠. 그렇지. 그냥 던져본. 고1에 밝기로는 어려운데. 당연하죠. 그리고 밤 11시까지 야자하는데.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이 먹어요, 애들. 아, 그렇지, 우리 고1 때 얼마나 행복한 시간 뭐냐. 점심시간, 석식시간, 그리고 잠깐 휴식시간에 편의점 가서 먹는 그 과자. 그래. 얼마나 행복해요. 아니, 그렇지. 그 성장기인데. 아, 그때부터 뭐 했냐면, 밤 11시에 끝나면 와서 줄넘기를 만 개씩 했어요. 매일. 어. 만 개씩. 만 개? 만 개를 했다고? 처음엔 엄마 아빠가 장난인 줄 알았나 봐요. 와, 천 개는 몰라. 만 개를 만 개씩 했어, 진짜. 근데 그걸 진짜 몇 달에 맨날 했어요. 그 엄마 아빠 이제 살살 이제 좀 약간 얘가 좀 약간 이게 좀 이렇게까지 뭔가 꾸준히 하는 애가 아닌데. 아, 진짜 꽂히긴 꽂혀. 아차 싶은 거예요. 설마 하려나? 약간 이런 생각한 거예요. 아, 부모님이 또 뭐해서 우리가 실현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약간 위기를 느껴. 왜냐하면 얘가 살면서 이렇게 뭔가 집착하면서 하는 애는 아니거든요. 금방 흥미를 잃는 아이인데. 그냥 깔깔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네, 그냥 대충 넘어가고 아 대충 있어 막 이런 스타일인데 얘가 이렇게 집중해서 밤 11시에 끝났는데 와서 이렇게 한다고?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성적을 올리라고 아빠가 조건을 걸어. 성적도 올리라. 올렸어. 그러니까 이거잖아. 몸무게 내리고 성적 올리고. 아 어렵다 이거. 근데 올렸어. 잠을 안 자면서. 감옥 가는 게 낫겠는데? 그래서 올렸어. 아, 하나 내리고 올리고 둘 다 했다고? 그러다가 맹장이 터진 거야. 아, 야, 맹장이? 석식시간 끝나고 오늘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줄넘기 하고 있는데. 맹장이 터진 사람입니다. 줄넘기 마기하다가. 내가 지금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애들한테 죽을 것 같다고 막 이랬는데 석식시간에 아빠가 그래서 태우러 왔지. 아니 이거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얘기죠? 네. 처음에. 오로지 민폐투에서만 볼 수 있는. 당연하죠. 아. 비하인드예요. 성적은 올리고 몸무게는 내리고 줄넘기 만기하다 맹장이 터졌다 가져왔습니다. 학교에서. 그 다음에. 아빠 데리러 왔죠. 맹장이 터졌다. 이제 터져서 데리러 왔는데 아빠가 태우고 병원을 가니까 맹장이래요. 와. 맹장을 아픈 상태로 줄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이제 수술을 했죠.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해서. 근데 사실 저희 집이 형편이 되게 좋은 편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네, 개척교회라가지고 막 형편이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양이삼 목사도 아버지가 그러잖아. 근데 이제 저희가 엄청 작은 교회고 이래서 아빠가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똑같아. 양이삼 목사도 아버지가 그렇다. 네. 그래서 좀 답답하고 막 유도율이 없고 막 형. 아, 원칙주의자. 융통성 없는 사람 있죠. 원리 원칙주의자. FM으로 착한. 착하지 않아. 아, 착하진 또 않아. 그냥 자기가 가진 직업적인 그런 철학이 분명한 사람. 소심파. 네. 근데 이제 맹장이 터졌으니까 어떻게 아빠가, 엄마 아빠가. 아, 저희 지금 윤석열 퇴진하러 행진하는데 왜 맹장 터졌어? 야. 아니, 그래서 이제 맹장 터진 상태에서 수술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가스가 나야 돼, 맹장 터지고 나면. 아, 그렇지, 그렇지. 가스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운동을 바로 시작했어. 그러니까 엄마 다시 운동을. 엄마 아빠 두 손도 발 다 들은 거예요. 와, 또 운동을. 야, 너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요. 너 한번 알아봐. 학원이 어떻게 되고 등록이 되는지. 아, 이제 네가 알아봐. 진짜 알아봐. 그래서 알아봤죠.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그 열 군데 알아본 학원 있잖아요. 열 군데. 아, 진짜 재밌는 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다 안 받아. 또 가려고 하니까 왜 안 받아? 그러니까 안 받아요, 전화를. 전화를 계속 했죠,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다 어느 학원 딱 한 군데가 받았어. 한 군데가 연락이 한 왔어? 한 군데가 딱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오래요, 우선. 아, 이번에는 오라고? 네, 갔어요. 근데 갑자기 나를 딱 보더니 그 원장님이 그냥 단호하게 제가 한국말로 하고 싶다 했거든요. 그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는 키가 조그매서 한국말 절대 못해 이러는 거예요. 아, 한국무용이 오히려 키가 커야 돼? 한국무용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무용 굴시 이렇게 해서 몸을 누르거든요. 호흡을 후 해서 몸을 이렇게 다운해요. 한국무용 대부분. 그리고 그 슈즈를 신어도 호흡 자체가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무겁게. 누르면서 다니거든요. 우리 하면 잔가름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호흡을. 그러니까 키 큰 애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키가 작아서 한국무용 가망이 아예 없대요. 아무리 못해도 163에서 5가 최하래요. 아, 내 국악 요거 가도 국악 하는 사람들도 키 크더라.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대 밑에서 보면 더 작아 보인대요. 그리고 이렇게 뭘 채를 펼치고 해도 굴신하고 호흡을 훅 하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러니가 한국무용 하는 사람이 뭐 서양무용보다 더 늘씬해. 그 왜 이렇지 나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대에서 봤을 때 구조적인 그게 있구나. 네, 뭐 호흡이 아래로 다운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담임 선생님 때문에 강제로 또 발레로 옮겨간 거예요? 담임 선생님 발레학원 원장님. 아, 원장님 선생님. 야. 원장님 뭐 얄짤 없더라고요. 영화 있잖아, 영화 발레 교습소. 제 얘기는 뭐 듣지도 않고. 아, 됐어, 나는. 발레 해야 된대요. 그래, 근데 발레는 생각도 안 해봤고 알지도 못했던 건데 그냥 하래요. 본 적도 없잖아. 네, 모르는지도 몰랐어요. 한국무용 좋아해서 갔다가 그래서 발레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발레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학원에서 계속 한 거야? 그 학원에서 했는데 갑자기 네. 그 학원 원장님이 발레 딱 취약해서 엄마를 이제 모셔왔어요. 그랬더니 인문계 다니는 거 얘기하고 네? 6개월 뒤에 인천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에서 인천 예고에서 아마 편입시험이 있을 거래. 6개월 동안 작품 토슈저 신고 연습해서 발레 한 번도 안 배웠는데 토슈저 신고 작품 연습해서 6개월 뒤에 편입시험 봐서 인천 예고로 보낼 거래. 와, 그게 쉬운 일이 안 되나? 그러니까 대신에 학원에서 정말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 아침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또 담임선생님이랑 딜을 해야 되잖아요. 최근 OTT의 무빙 보면 그 여주인공이 그 선생님이 그 체대 가라 그래가지고 왜 욕한 그냥 가 이래가지고 걔는 그 체육관에서 막 뛰어. 그거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토슈즈가 뭔지도 모르고 발레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편입시험 볼 때까지 계속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재밌었어. 그러고 모든 동네가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경북 예고 네. 이런 애들 많이 알거든. 근데 이제 보면 그리고 제가 계명대에서 강의할 때 보면 음대 미대 쪽에서 예체능의 네. 영화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음대 애들이 보면 울산 무통이 뭐야 무통이가 아주 콩쿠르 2등입니다. 그리고 너 뭐야 경주 통이 뭐야 경주 전체 1등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런 애들이 오더라고. 피아노. 맞아요. 뭐 어디야? 나발이가 울산이라서. 근데 얘들이 장난이야. 다 콩쿠르야. 그러니까 무용하는 친구들도 보니까 뭐. 프라이드가 엄청나더라고. 근데 특히나 그 도시 이름 들어간 예고는 완전히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걸 인문계에서 인천 예고로 간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도 제가 예전에 저 대학원을 그쪽으로 네. 나와서 이제 많이 봤는데, 서울 예고나 이런데 엄청 걔들은 무용이든 뭐 어떤 운동이든 그다음에 기본적인 지적인 수준이든 또 외모적인 거는 다 이렇게 완전히 그렇죠. 되는 애들이 가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이나 저나 아예 주변에 그런 지인이 없었어요. 그럼 지인도 없는데 그래요? 예술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예. 물론 나도 우리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해갖고 영화계에 한 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완전 시키는 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그건 나하고 비싸다. 난 아무것도 그냥, 배운 적 없다. 그냥 배운 적이 없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야 근데 인천 예고로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인문계를 그리고 또 학교 다니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야자를 못 빼요. 그게 의무였어요. 의무였으니까. 그럼 얘를 특혜를 줘야 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설득을 해야 돼 담임선생님. 그리고 학년부장을. 이거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딜을 쳤죠. 내가 만약 그러니까 사실 담임선생님 거부했어. 어머니 아버지 예슬이가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니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애고 아무리 봐도 어머니 아버지가 잘 케어를 해주시면 지금 웬만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성적은 정말 1등급 내신 1등급이다 근데 본인이 싫어하는 성적은 9등급이다 이건 부모님이 조율을 해주시면 충분히 인서울 해서 웬만한 인서울에 괜찮은 학교 가서 제가 봤을 땐 취미로 나중에 대학 가서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죠. 난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 이거 안 하면 지금 진짜 죽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이가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은 그러면 시켜보고 그 선택도 얘가 책임지게 하죠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때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했어요. 그거 당연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미친 사람처럼 해야죠. 거짓말이고 이제 수업시간 이제 정규 수업시간에 잠 오잖아요. 애들 막 다 졸고 막 이러잖아요. 하루에 아침부터 8시부터 11시까지 있는데 졸지 그래. 이제 일주일에 3번은 빼주기를 하고 화목은 야자를 하기로 했어요. 어제 공부는 하잖아요. 다리를 찢어야 되잖아. 뒤에 가서 다리 이렇게 들고서 수업 듣는 거. 아니 그러니까 수업을 안 듣는 거 아니야. 애들이 졸고 있는데 졸진 않아. 강의 열심히 듣고 대답도 잘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다리 쬐고 수업 들어도? 아니 왜냐면 대답을 잘해. 독특한 풍경이네. 근데 담임 저 선생님도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왜냐? 쟤는 발레 하는 애니까. 그러니까 발레 하려고 하는 애니까. 와 대단하다 야.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도라의 기질이 있었어. 아니 풍광이 멋지잖아. 막 수업 막 하는데 얘 예, 그럼 다리 쫙 찍고 얘 예, 얘 예, 이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명해졌어 나중에. 아 유명해져서. 1학년 전체에서. 도라이다. 1학년 때부터 3학년도 아니고. 네, 1학년 때부터. 와. 그러니까 야자 시간에도 막 귀 옆에 이렇게 붙이고 있고. 그걸 그러면 반년 하고. 반년 했죠. 그리고 인천 최고로 간 거잖아. 아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선 고등학교 2학년 3월쯤에 한 학기 더 뒤에 편입시험이 있으니까 2학년 올라가면 가잖아요. 근데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인문계에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겨울방학 때도 나와서 그렇지. 막 그런 거 시켜요. 근데 2학년 딱 올라갔는데 학년부장이 특혜를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안 된대요. 자기 와이프가 성균관대에서 무용을 전공했는데 너만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딜을 쳤죠. 만약에 제가 이번 편입시험에 떨어지면 깨끗이 포기하고 선생님 시키는 거 다 하겠다. 오케이. 근데 하지만 그때까지만 왜냐면 숙제를 제가 안 해갔거든요. 그 데일리 미션이죠. 그게 엄청났어요. 양이 그래, 20장 시켰었어요. 숙제를. 아유,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 거의 애들 다 내가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문제집 뒤에 답안 다 베껴서 그냥 깜지 써서 내겼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창의성이 없었어. 그냥 그거는 그러면 그냥 저 고속도로 백지와 비슷한데 백지에 그냥 써보는 재미지. 네, 써보는 재미예요. 머리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뭐 애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겠다 그런 그래. 습관을 길러주겠다는 취지였는데 그거를 국어, 수학, 영어로 그렇게 맨날 20장씩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의미 없는 노동이네. 맞아. 그러니까 그걸 안 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죠. 저는 못한다. 왜냐면 무용을 그때 당시에 그렇지. 겨울방학 때도 그때 겨울방학 때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개인 레슨부터 애들 유치부 수업부터 저녁에 성인 수업까지 다 들었어. 모든 학원 수업을. 학교에서 수업 듣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까지 해요. 숙제까지. 못한다 했죠. 그랬더니 이제 학년부장 선생님 불러가지고 안 된다. 똑같이 가야 된다. 형평수 너만 줄 수 없다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딱 면접이 되고 선생님 그러면 제가 딱 편입시험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는 밀린 숙제 다 하겠다 라고 했죠. 야. 딜을 쳤어요. 예. 근데 또 재밌는 게 편입시험 바로 전날 팔이 빠졌네. 저 팔이 빠져? 왜? 뭐 로봇 아니 편입시험 전날 학교를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발 빠지면 무슨 그 편입에 실기를 해야 되는데 발 그러니까, 빠지면 어떻게 넣어? 네, 제가 왜 팔이 무용수야? 아니 편입시험 전날 그러니까 왼쪽 어깨가 그러니까 탈구가 되는 게 있었어요. 약간. 그래 탈구. 습관적 탈구가. 습관성 탈구가 있었는데 아, 자주 빠지는구나. 편입시험 전날 왠지 긴장이 되고 처음이잖아요. 아,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학교를. 아.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했죠. 엄마 나 느낌이 안 좋은데 오늘 하루 쉬고 싶어 라고 했는데 엄마가 유종의 의미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왠지 학교를 오늘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날이 아니나 다를까 학교를 갔는데 걷다가 그냥 같은 반 친구가 계단에서 저를 잡다가 미끄러진 자기가 미끄러졌는데 팔을 잡은 거야. 팔이 빠진 거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거 어떻게 내일 입시 편입시험인데 이제 완전 멘붕이 왔죠. 엄마가 너무 미안해하고 막 저 울고불고 난리났지. 나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인생 망했다.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이제 나머지 수업도 해야 되고 자격도 해야 되고 야 이거 어떻게 숙제 어떻게 하지 라는 무슨 생각과 함께 아 나 이제 인생 진짜 망했다 라는 생각과 함께 난 이제 끝났다 이것부터 생각해서 막 그랬는데 갑자기 공포영화네. 네팔 내놔라 네팔 내놔라. 어깨 이제 딱 끼러 가고 학원을 갔는데 원장 선생님이 진통제 맞고 그냥 보래요. 진통제 맞고 진통제랑 무통주사 맞고 그냥 시험 보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걱정이 된다는데 무통주사랑 진통제를 내일 아침에 맞게 하고 그냥 보게 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봤죠. 무통 맞고 근데 신기하대요.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집중하니까. 안 아파. 이렇게 깁스를 해놨었는데 그 아침에 아주 제가 불안한 거예요. 나 왠지 모르게 망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더니 오늘 밤에 깁스를 여기 붙여놓고 아이스팩 대놓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무통주사 맞추고 진통제 맞추고 그냥 팔 풀어서 가서 보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난 불안해 죽겠는데 망할 것 같은데 안 아프더라고요. 아이고 뼈시도 갔죠. 합격한 거야? 합격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내 합격하고 나서 2학년 그때 당시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조회 시간에 아침 조회 시간에 방송해줬잖아요. 2학년 몇 반 우리 박예슬 학생이 인천예술고등학교 편입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송해줬잖아요. 이제 이 학교를 떠납니다. 다들 바로 그래서 떡 돌렸잖아요. 왜? 떡 돌렸지 이제. 아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사례가 잘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약간 자랑스럽게 네. 우리 박예슬 학생이 인천 최고의 편입으로 인천예고 합격했습니다. 발레하러 네. 갔습니다. 이래 된 거야? 그렇죠. 오. 그리고 화려하게 떠나고 인천예고에는 또 화려하게 입성을 했을 거 아니야? 화려하게 입성을 쟤는 뭐지? 갑자기 나타나? 근데 화려하게 입성을 했고 화려하게 깨졌죠. 어떻게 깨져? 아니 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갔고 난 이제, 진짜 기본만 알고 갔어요. 그는 이제 베테랑들이 있으니까 네,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후에 우리 이제 수요일에 나눌 텐데 그래? 이제 거기까지는 제 화려한 인생이었어요. 왜냐면 그전까지는 사실은 신났고 왜냐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땠냐면 사실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은 막 죽도록 공부하잖아요, 시험 전에. 네. 죽도록 공부해서 공부를 잘해서 100점 맞잖아요. 나는 좀 어느 정도 설렁설렁 놀다가 한두 번 이렇게 보면 너네랑 비슷한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좀 웃겨요. 그렇지. 왜 저렇게 해? 맨날 이러면서. 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그런 게 있었고
아, 뭐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했어. 그래서 사실 인문계달 때도 애들한테 미움 많이 받았던 게, 무용하기 전에는 야자씨가는 혼자 거침없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탁자 밑에, 옆에서. 뭐 저렇게 한다고, 니네 뭐 그렇게 한다고 성적.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면, 아, 예술아, 너는 왜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다 노는 것 같은데? 저렇게. 그래서 약간 좀 거만함이 있었어요, 인생에. 뭐? 나도 한테 그랬지. 네, 뭐, 머리가 나쁘면 역시 몸이 고생한다. 약간 이러면서 공부를 뭐, 스킬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건가? 약간 이런 그런 건방짐이 인생 향가 있었는데. 난 뭐 한두 번만 봐도 한 80점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아니 이들 뭐 뒤지도록 해도 100점 안 되잖아. 그렇구나. 아니 수업 시간에 난 자고 가끔씩 이제 듣는 정도인데 왜 성적이 저렇게 나오지? 내가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 그랬죠.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무용을 하면서 이제 인생의 쓴맛을 깨닫게 됐고. 아, 판판이 깨졌구나. 이제 예고를 가서 새로운 세계를 만납니다. 아, 무린 고수들하고 붙으니까 안 되잖아. 아, 그냥 저는 정말 하찮은 존재구나. 제가 이제 인생의 교훈을 처음으로 얻게 되고, 아, 제가 진짜 인생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게 예고를 가서예요. 아, 진짜. 아니, 보통 명문대를 갔을 때 시골에서 다 전교 1등이 모였잖아. 근데 자기가 받아치고 있는 거야. 그것도 큰 충격이 온다 그러더라고. 예를 들면 뭐 카이스트라든가 아니면 서울대 갔을 때 자기는 이 동네 수재라고 평가 받았는데 그거 가서는 다 수재니까 뒤에서 바닥 뒤에서 2등하고 있더래. 그래서 남들이 사회 나가서 할 경험을 미리 했네. 예고 때 인천 예고 딱 가서 느꼈죠. 아, 나 진짜 너무 자괴감 들어서 진짜 맨날 울었어요, 사실은. 맨날. 그래서 이제 2년을 또 열심히 하고 대학 또 무용하러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갔죠. 그 비하인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의 인생이 야 지금 발레까지 오는데도 지금 엄청난 시간이. 그러니까 저는 좀 엄마 아빠가 항상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저 31살이거든요. 근데 네. 남들이 한 남들이 31. 50년 동안 겪어야 될 그 일을 너는 정말 31살의 인생 동안 그렇네. 다이나믹하게 다 겪었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인생이 풍부한 아, 그렇지. 가치가 있다. 그리고 톡톡이에 나온 사람 그 100몇 명이 평균 연령이 4050인데 그 사람들 나이 아마 돈 1000년 넘게 겪었지. 그 사람들 그래서 제가 되게 밝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초월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뭐 인생은 다 그냥 제가 더 열심히 살아보고 뭐 계획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나하고 비슷한 구석이 네. 많아. 그래서 이제 그냥 뭘 했냐면 될 대로 되라. 뭐 열심히 하는데 안 되더라고. 될 대로 되라. 개세라 세라. 네. 그래서 즐기기로 했어요. 아, 가르페 디엠. 네, 가르페 오늘 즐기라. 네, 오늘만 즐기자. 나도 가르페 디엠 개세라 세라가 네. 맞다고 봐요. 아니, 왜냐? 오늘을 즐기고 될 대로가 진짜 무작정이 아니고 흐르듯이 흐르듯이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인생이지. 맞아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표를 잡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미 나이들어 늦어요.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즐겁게 오늘 이 인터뷰하고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보내야지. 1년 뒤에 박예슬을 만나가 박예슬 아나운서하고 뭐 좋은 일 기원하고 함께 좋은 일 해봐야지. 이거 아무리 취지 좋아도 된다는 보장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민폐도 계속 찍을 테니까 얘기할 네. 텐데 저 대학 때 진짜 목표 지향적이거든요. 전에 목표적인 사람 진짜 군단위로 살았어요. 군단위에다가 하루 그러니까 진짜 상상하실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저 아,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막 시간표 정해가지고 오늘 머물러 하고 막 그 데일리 그 계획표에서 어긋나는 거를 정말 못 견뎠어요. 시스템 다이어리 무지하게 좋아했겠구만. 네, 진짜. 그러니까 분단위로 움직여야 됐고 그 내가 계획했던 목표를 못 채우면 잠을 못 잤어요. 아, 잠을 안 자더라도 그거 채워야 돼요. 아, 고독한 승부사인데.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관계적인 걸 떠나서 약간 지금도 약간 근데 그래요. 대학에서 무용할 때? 네. 일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남과의 관계보다는 내 일정,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안 줘요. 남한테 뭐 도움 알지, 청하고 이런 건 안 하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좋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네, 맞아요. 이기적인 게 아니고. 내가 그래요. 난 솔직히 다른 사람 얘기하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 피해 안 주고. 이기적이면 우리가 이래 와가지고 이 집회 다 다니고 우리가 뭐 출마할 거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출마를 네. 하냐고 뭘 하냐고. 그렇죠. 욕심이 없어요. 대신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만큼은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고 내가 완벽하게 맞아.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나라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죠. 온 거지. 그렇지. 같은 거야. 이런 분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좀 있지. 좀 어긋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있지, 막 좀 있지, 좀 못 견디고 막. 근데 그게 대학 때는 더 심했죠. 그리고 특히나 전공을 했던 분야니까 그, 막, 진짜, 그때는 몸무게 막 41kg 나고 이럴 와, 때였어요. 아, 진짜 많이 빼버렸네. 체지방량이 8% 였거든요? 야, 그 완전 마라톤 선수 이런 건데? 네, 진짜 말랐어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체지방이 8%면 죽이네. 뭐. 그러니까 거의 막 진짜. 환상의 어떤 뭐야, 인체 구성. 네, 인체 구성상 그렇잖아. 사람들, 근육만 있고 이런 거.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어. 불쌍해 보인다고 했어. 불쌍해 보인다.
나도 대학 때 40몇 킬로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피골 상대비였고. 아 근데 진짜 운동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관리를 또 한 거고 그냥 발레를 전공하기 때문에 완벽해지고 싶었고 그래, 그럼 그것 욕심 때문에 또 안 먹었어요. 안 먹고 그렇게 한 거고 운동을 또 헬스하면서 또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엄청 났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다 해봤거든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거 목표를 위해서 진짜 목표 지향적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무슨 일을 겪으면서 그냥 다 가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놨어요. 그냥. 이렇게 살 필요가 있었나? 네, 그냥 인생이 뭐 공허해지면서. 그게 보통 뭐 시련이라든가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아빠 엄마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어. 너네 남들이 한 50년을 살면서 겪어야 될 그런 스토리를 너무 짧은 안에 단축으로 확 겪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많다고. 아니 그래서 이제 무용 전공을 하고 졸업도 하고 그다음에 무용 학원도 했잖아. 막 무용원 강사로 했죠. 아 강사도 하고 그러다가 톡터뷰로 오는 과정인데 지금 갑자기 무용 얘기가 이렇게 상당히 네. 길어지면서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어요. 이거 본인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제가 곱게 자랐을 것 같다. 아,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아니 뭐 단아하게 예쁘고 똑부라지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고생 별로 안 했을 것 같고 이런데 나도 억울해. 아 고생 안 했을 것 같더라 하더라고. 고생했지 내가 안 했겠냐고. 각종 대모하고 맨날 감옥 가고 군대 또 가고 뒤지도 저는 했는데. 안 해본 알바가 없어요. 안 해본 알바. 아니, 내보다 많은 것 같네. 그래. 나는 고생 안 했어. 나는 진짜 안 알바 뭐 해봤어요? 알바 왕이야? 콜센터도 해봤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또? 아, 카드들한테 콜센터도 해봤고 안내데스크 해봤고. 어디에서? 안내데스크? 응. 아파트 1층에 안내데스크 또? 그리고 레스토랑 알바도 해봤고. 와 뭐 많이 했네. 그럼 키즈카페 알바도 해봤고. 키즈카페? 그 애기들 와가 막 말씀 피워도 막 그때,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네, 베이비 카페라고 엄마들 유아 더 어린 귀족이 똥 치는 거 진짜 싫었어. 냄새 아, 너무 많이. 그것도 하고? 와 진짜 남들 50년 겪고. 야, 그 웬만한 뭐 애 둘 셋 있는 엄마 말고는 귀족이 치우고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맞아요. 아 진짜 알바왕이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무용도 하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는 어느 정도 공개돼 있잖아. 그렇죠. 촛불 집회 갔다가. 요 사연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네. 알바를 다 하다가 왜 집회를 오게 된 거예요? 아, 집회를 오게 된 건 아니고 저는 처음에 이재명 대표 지지하다가 백은근 대표님을 만났다가 아 대표적인 개딸이었는데 개딸이었죠 그냥 개딸이었고 저는 그 전에는 사실 관심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진보 유튜브 이런 거 안 봤었어요. 아 근데 이제 관심도 없었고 저 정도 개혁적인 인물이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열성적으로 팬클럽 하면서 오게 된 케이스? 아니 저 정도 개혁적인 건 아니었고요. 아니고. 그냥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왜 좋았죠? 문재인 정부 때 막 저는 막 지리멸렬했지 뭐. 이념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정치적 이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지 뭐 정파적이거나 민주를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저는 내가 중요한 건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는 역시 저하고 이제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랬을까?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떤 이루어내라. 방향으로 막 이뤄낼 것이냐. 가 중요하다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집 진짜 어려웠거든요. 살기가 더 어려웠어요. 아 맞아 솔직히. 솔직히 이게 서민들은 등골이 휘었어요. 그리고 청년 정책으로 내놨던 정책들 중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내일 저축 계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4인이 다 소득을 해도 엄마 아빠 두 분은 어차피 종교로 되기 때문에 소득 신고 안 되고. 아. 저도 프리랜서라 소득 신고 안 되고 저희 오빠는 이제 헬스 업계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데 소득이 120만 원 최저 임금으로 돼서 계약이 돼 있어요. 4대 보면 되지만. 그러면 해봤자 얼마야? 4인 가족이? 2,400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여서 한 몇 년 동안 한 5년 가까이 차량 원금을 모아서 아빠 차가 없어서 아빠 차를 1998년도에 나온 차를 몇십 년 타다가 차가 퍼졌어요. 근데 차가 안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몇 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아빠를 중고차를 사줬어요. 근데 아빠가 신용이 어쨌든 안 돼가지고 오빠 명의로 그 재산을 돈으로 했어요. 중고차 2000cc 스타렉스를. 오빠가 우리 집 저소득층 계층이니까 그러네. 당연히 신고가 가능할 줄 알았어요. 갔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물어봤대요. 2000cc의 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어서 저소득층 계층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렇지 거기서 배제될걸? 맞아. 아니 그럼 오빠 그랬대요. 아니 장난하냐고. 우리는 4인 가족인데 소득이 이런데 이게 안 되냐고. 차량이 2000cc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맞아. 그렇지. 이거 중고차다. 그리고 맞아. 이거 우리 아빠 교회 차량이다.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야 야박하다. 재밌죠. 그래서 오빠는 실제적으로 오히려 혜택을 못 받죠.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K
해외 방역 좋았죠. 아, 소상공인들도 살기 어려웠죠. 아, 너무 힘들었죠. 마지막에 근데, 그거 지원금 안 풀고 내가 선거 줬잖아. 아니, 근데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종교 개 있죠. 특히나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뭐 큰 교회들이야. 크게 문제 없었잖아요. 개돈 벌지, 그게. 작은 교회들은 성도들이랑 예배도 어떻게 온라인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기관인데 어떡해요. 그냥 무일푼으로 거의 2년 정도 문 닫은 거예요. 거기다가 저도 프리랜서예요. 특구 프리랜서. 왜냐하면 무용이고 체육 종사계잖아요. 문 닫았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업주는 그렇지. 돈 주지. 당연하지. 아, 그렇지, 왜냐하면은 그렇지. 대표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고용인들한테 돈 줘요? 안 줘요? 안 되지. 그럼 우리 그러다가... 나도 밥 안 줘. 돈벌이가 아무도 없네. 대... 우리 오빠는 왜 안 되냐? 우리 오빠는 4대 보험이 등록되기 때문에 특구 프리랜서 해당이 안 돼. 아, 안 되지, 안 되지. 어, 안 돼. 체육 종사자야, 근데. 아, 맞네. 체육시설에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도 안 돼. 어, 안 돼. 어라,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4인 가족이 다? 아, 쫄쫄 굶겠다, 진짜. 다 카드론을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어, 대출을. 그렇지, 맞겠네요. 이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놓고선 서민을 위한 정책, 최고의 정책,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으니까 감사해라. 아, 저 솔직히 말해서 진짜 좀 역겨웠고. 저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도대체 빚이 더 늘었었어요. 아, 그렇지. 빚 늘지.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람들 마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되게 많았을 것 같다. 그렇지, 우리 집 많지, 같은 사람들. 많지. 아, 많지. 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요? 그렇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밥벌이를 못하는데? 아니, 국가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밥벌이는 지원이 안 돼요. 그럼 그렇지, 어떡해요? 그렇지. 그냥 손가락 빼고 죽으라는 건가? 고통만 계속 겪어라. 계속 겪어라는 건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이다? 당연한 희생이다? 그럼 국가가 나한테 뭘 해주지? 그거는 바라지 마라. 그러잖아. 아니, 그렇죠. 뭘 말해? 공짜 바라면 내 말이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권이 교체되죠. 당연히 실망하죠. 맞지. 그러면서 매우 좋아하다가 집회를 나가, 무슨 집회를 나간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번 대선 때 크게 관심이 없다가 저는 민주당 안 찍고 싶었어요. 아. 근데 윤석열도 그닥 좋진 않았어. 안 좋지, 그래, 안 좋지. 근데 그래서 어떤 놈이 되든 그냥 좀 더 나은 정책만 해라. 라는 거였는데, 오빠가 사실은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 경선할 때부터 오빠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어요. 경선 때부터. 나도 그랬어. 되게 실질적이라고. 그래서 어떤 링크를 하나 보낸 거, 이거 하나만 봐보래요. 상대원 연설 시장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아, 상대원 시장. 그 연설, 그러니까 전 아무 생각이 없고 이 사람에 대한 뭐, 정보 지식 값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연설 딱 듣는 순간 가난하게 살았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연설 하나 봤거든요. 그 사람 배경 지식 없어서 그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 정책 이런 거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그 딱 보는데 아, 나 이 사람 지지해야지라는 생각 그냥 처음으로 했어요. 인생에서. 그게 첫 정치인을 진짜 공식적으로 지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 가치관 나는 살기 위해서 정치를 했다. 내 처절한 삶이 나의 정치다.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살고 평범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처음 했어요. 엘리트들, 뭐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진짜 운동을 했던 뭘 했던 간에 뭐 가치 있죠. 근데 지금의 사회에서 과연 그런 것들에서 서민들의 아픔을 알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서 집회를 나오다가 백은종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리고 톡토비를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방송을 해볼래? 라고 해서 그냥 그것도 해본 적은 없는데 했잖아. 해본 적 없는데 그냥 해볼래? 라고 했는데 그냥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세상에 내가 조금 작은 역할을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뭘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팬심으로 사실은. 팬심으로. 진짜 말 그대로 팬심으로 시작했어요. 야, 서울의 소리에서도 지금 한 2, 3년 차 활동? 1년 좀 넘었죠. 아, 2년 안 됐어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가 출입한 거하고도 별 차이가 네, 차이는 없네요. 제가 예전에 제가 3월쯤에 네. 그 대선 때 문화광고위원회 그때 저 출연했거든요. 작년 3월일 거죠. 1년 반쯤 됐어. 이제 슬슬 걸어가면서 또 찍어요. 비슷한데 우리가? 이야, 지난한 입시기 그리고 알바왕 예. 거기서 다시 방송 여기까지 파란만장했죠.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보면서 지금 1년 반 정도에 굉장히 급하게 흘러갔던 톡터뷰 그다음에 이정은 허니 라이브도 꽤 오래 했잖아요. 네. 야, 그리고 다른 외부 방송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외부에서 이제 섭외가 오거나 하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박예슬 TV? 박예슬 톡톡! 박예슬 유튜브를 합니다. 유튜브 이름 박예슬 톡톡! 톡톡! 아, 톡톡.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방송 활동, 그 다음에 톡터뷰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경험들, 그리고 또 진보로서 일종의 진보 유튜버로서도 지금 활동하니까 네. 다양한 이제 박예슬 아나운서의 앞으로 미래 포부, 또 그다음에 또 요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또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보람찬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 에피소드도 좀 알아보고 네. 저희들이 이제 전일 빌딩 이 총탄이 네. 쏟아지는 그쪽을 통과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본산 구 전남 도청까지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식사도 하고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박예슬 아나운서를 뭐 늘 보던 사람입니다만은 새삼스럽게 다시 또 서울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만나가지고 여의도 공원길 뭐 이 정도로 해서 네. 로드 톡터뷰 같은 느낌의 로드 뷰 같은 이런 느낌으로 또 박예슬 그녀의 모든 것. 아 이런 얘기 잘하면 안 되는데 신비주의로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너무 많이 까발렸어. 이거 사실 사석에서 재방송. 제가 원래 다른 데 나가도 제 얘기 안 하거든요. 이거 다 까발렸어. 아 사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지금 서울의 소리 나가지만 남태우 TV 또 박예슬 톡톡. 해서 나중에 다 보실 수 있어. 아 이거 사적인 거라서 웬만하면 신비주의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장점이잖아. 박예슬 누구예요? 어떻게 살았고 왜 이런 걸 하고 뭡니까? 이럴 때 입이 아프잖아. 아니 유튜브 링크 하나 딱 보내면 아니 그게 박예슬, 아니라 약간 밑에 투어 박예슬 편 그럼 끝나는 거. 약간 신비주의로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려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얘기했어. 아 그럼 제가 뭐 제주 거 빼야 되는데 어렵네. 어쨌든 저는 또 여의도 쯤에서 아마 우리 네. 만나서 또 박예슬의 또 못다한 얘기 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제가 뭔가 여러분 되게 고생을 안 하고 컸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서 뭐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뭘 하겠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스펙타클 했습니다. 파란만장합니다. 정말 곧 기대해주세요. 이야 정말 그 파란만장했던 파란만장한 그녀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엽기적인 그녀군요. 박예슬 계속 제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다려 주세요. 자크 따티? 프랑스 감독인데 뭐지 이게 달력? 아 이게 바로 서울의 소리에 제가 갖다 놓은 영화인 남태우 현재. 어이 그건 아닌데 이게 뭐지? 이거 고데기 같은 게 있고 이건 뭐지? 이게 있고 물통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아 제가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 바로. 박예슬. 안녕하십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화분도 있고 뭐 이게 이거는 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부터 오케이. 그리고 알기 전부터 방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여기까지 전부 다 박예슬보다 네. 오래된 물건들 네.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그다음에 것 같아요. 박예슬과 관련된 물품으로 추정되는데 이거 뭡니까? 서울의 소리가 메이크업 실이 전혀 없었고 뭐 분장을 하거나 탈의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다 화장하거든요 방송 전에.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화장품을 구비해서 제 사비로 가져다 놓은 제 화장품들. 그래서 이제 게스트분들 오셔도 가끔 제가 이제 막 쓰셔라고 공용으로 갖다 놨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드라이기 씁니다. 그래서 네, 드라이기도 제가 가져다 놨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 집에 이거 몽둥이는 있어도 드라이기가 있었는데 근데 저걸 보면서 네. 아 이건 박예슬 아나운서의 지실 가능성이 크다. 네. 감사하다면서 내가 말했었죠. 아니 전에 어떤 내가 옷이 맨날 구겨져가지고 맞아요. 이걸 정말 스팀다림처럼 사용하시나요? 그렇죠. 저는 이거 이제 드라이로 이제 드라이로. 머리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 붙으면 방송할 때 머리를 안 감은 것 같다 통수가 너무 눌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띄우고 바로 직접 들어가는 용도로 제가 집에다 가져다 놨습니다. 저 탭은 뭡니까 탭? 이 탭은 뭐 공부하는 겁니까? 아 네 이거 방송할 때 그리고 이걸로 제가 원고도 많이 짜고 뉴스도 맨날 봅니다 이걸로. 아 그걸로 이제 준비하고? 네 이걸로 준비도 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때요? 저 톡터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본인 얘기를 직접 이렇게 타인에게 이제 네. 하는 경우는 처음 이제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이잖아. 네. 어때요? 뭐 저는 그냥 사실 인터뷰를 할 때도 굉장히 좋지만 인터뷰이가 돼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인터뷰. 근데 자기가 그런 일이 계기가 잘 없었잖아. 그죠? 없었죠. 없어요. 사실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말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맨날 물어야 되잖아. 네, 맨날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수다스러워요. 저 되게 수다스럽고 네. 시대에 맞는 거 푸바오 요즘은 또 판다에 빠져가지고 매일 푸바오를 보고 있습니다. 푸바오 보고 아이바오 보고 러바오 보고 판다 맨날 찾아서 보고 그리고 뉴진스 되게 좋아해서 아이돌 춤도 많이 따라 추고 있습니다. 뉴진스? 네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네. 아이돌하고도 아주 친하시고 춤은 잘 추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요즘 시대에 그리고 요즘에 인기 있는 것들 트렌드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뉴스를 근데 가장 많이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나 이래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이야 이 참 야 그 나는 자연인이다가 10년 넘게 했는데 한 500회거든. 네. 톡톡이오는 일주일에 세 번 하니까 우리가 네. 어, 회차가 1년 많잖아. 조금 넘었어요. 뭐 1년 좀 넘었는데 벌써 뭐 166회예요. 167회 막 이래 가잖아. 야 네. 대단한. 그러면 혹시 그 과정에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제일 재밌었던 거나 한 가지 일화만 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재밌었던 일? 아, 제발 돌발 상황이요. 돌발 상황이요? 어, 이런 일이.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했던 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섭외를 제가 직접 하고, 아. 원고도 직접 짜고, 아. 근데 섭외를 거의 2주치를 미리 해놓거든요. 2주 아, 원고가 딱 있구나. 질문지 등등.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거를 준비 안 하고 하는 게 훨씬 편한데, 그래도 네. 게스트분들이 나오시기 전에 사전에 주제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 배려를 해야지. 어느 정도 주제를 네.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근데 그걸 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료 조사하거든요. 인물이 어떤 삶을 네. 살았고 막 이런 거 다 사실 분석해서 보내드리거든요. 한 2, 3일씩 걸릴 때가 대부분인데 아, 그렇구나. 게스트가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하루 전날 밤에 어. 급한 일이 생겨서 취소됐다. 그럼 어떻게 해? 다른 사람 섭외해야지. 다른 사람 섭외해야지. 네. 주제도 바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인물에 맞춰서 현안과 관련돼서 그렇지, 그렇지. 어. 같은 메시지를 또 사회에 관련된 메시지를 다 끌어온 거거든요. 그렇지. 종합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했는데 갑자기 그런 멘붕이 오는 거죠. 근데 티를 낼 수는 없죠. 게스트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네, 뭐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기회 다음에 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막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죠. 어, 다시 다 해야 되니까. 네. 화가 나죠. 그렇지만 화가 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으니 웃으면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빨리 게스트를 구하려고 막 쫓기면서 예. 급할 때. 예. 안진걸 소장님께 많이 SOS를 하죠. 급할 때. 아 그래서 펑크 안 나고 다 했는데 저 우리 피켄 요정이 바로 등판해가 해결해 주고 네, 많이 도와주신 적도 있고 아~ 또 우리 아, 그렇구나. 안진걸 소장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죠. 급할 예. 때마다. 야, 네. 참 사연들이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본인 저 유튜브에는 주로 어떤 거 합니까? 어 저는 좀 정치 시사 유튜브가 보면 지금 우리 진보 진영이라고 표현하면 예. 진보 진영이 다 다루는 이슈가 비슷하잖아요. 예, 대동소이하죠. 정치 현안, 정치 이슈 관련된 부분에서 시작해서 그 채널에서 더 이상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콘텐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각 자체가 채널이 갖고 있는 색깔이 있잖아요. 예. 사람 편견이 갖는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 아 이미 정치색 묻었어 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젊은 MZ세대 MZ세대라고 표현하죠. 예. MZ세대들이 아 정치색이 딱 묻은 채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뭘 해야 될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 파일을 넓혀가야 될까를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냥 얘기하자. 주제 없이. 아. 대화하듯이. 인생 상담도 있잖아요. 아. 누구나 인생은 살잖아요. 그렇죠. 뭐 좌우의 이념을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렇죠. 사회생활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족 문제도 있고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학업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주제 없이 인생 상담소 같은 방송을 해보자. 그냥 진짜. 그리고 말 그대로 시청 연령층이 다양해지면 예. 예를 들어 주제가 다양해졌을 때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은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같이 논의해볼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댓글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좀 예. 세대가 통합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예. 요즘 좀 고민이 많습니다. 밖에서 톡톡에서는 종합편성처럼 종합토크쇼처럼 예를 들어서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예. 뭐 컨셉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소위 서울의 소리하고는 연령대나 뭐 이런 뭐 관심사는 상당히 다른 분들을 이제 접해보는 그런 네. 좀 서울의 소리에서는 정치 시사 관련된 것 예. 그리고 어떤 이제 여기는 민주 진보에 예. 관한 시청분들이 예. 많죠. 시청자층이 근데 그렇지. 제 채널에서 토크할 때는 예. 뭐 다양한 분들 들어옵니다. 갑자기 얘기하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요. 막 학교 얘기하다 학창시절 얘기하다가 누나 근데 저 썸녀가 있는데 레터링 타투가 여기 있다. 근데 노는 사람일까요? 뭐 안 노는 사람일까요? 이런 댓글 올라오면 막 그 얘기로 막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썸녀가 뭐죠, 썸녀? 썸 타는 여자. 예를 들어서 아, 썸녀? 네, 그렇죠. 썸녀. 썸녀가 있지. 썸녀가 있으면 좋지.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아, 썸녀가 있는데 내가 타투를 했는데 아니, 썸녀가 나를 날라리로 볼까요? 뭐 이런 아니, 그게 아니죠. 썸녀가
쇄골에 레터링 타투를 새겼는데 썸녀가 누나 이런 여자는 노는 여자일까요? 아닐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젊은 층이랑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민 상담 해주는 거죠 뭐 그래서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냐 뭐 이러면서 그렇지 네, 그런 얘기 하면서 뭐 자유롭게 프리토크 하듯이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을 우연히 하여튼 하게 돼서 이제 꽤 오래 했고 또 끊김없이 했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펑크 안진걸 구원타자 구원투수로 인해서 뭐 혜택을 좀 받지만 어쨌든 끊김없이 쭉 왔고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 하고 싶은 방송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고 뭐가 지금 또 그 얘기도 잠깐 뭐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 혁신위 관련해서도 뭐 네. 활동도 하고 또 흔히 말하는 소위 이제 최근에 많이 또 알려진 건 또 개딸의 상징으로 또 있잖아요. 개의 딸로. 그래서 네. 그런 꼭 정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활동들도 자신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또 계획이나 현재 상황도 좀 알려주세요. 뭐 지금 현재는 민주혁신행동이라고 민주당의 개혁을 위한 평당원이죠. 그러니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당원들의 목소리를 예. 이건 뭐 지지를 떠나서요. 예.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권리 당원으로서 예.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개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돈 내거든요. 지금 1년 가까이 돈을 냈어요. 근데 제가 돈이라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게 논의가 되고 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고 이 의원들이 민주당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이 시대가 예. 이 사회가 필요한 민주주의에서 어떤 가치로 정치를 할 것인가의 색깔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권리를 그러면 나한테 제시해라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내가 정당의 주인으로서 할 역할이다 라고 해서 민주혁신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하고 싶은 역할은 사실은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는 저는 이 일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예. 발레리나 했잖아 발레리나 네. 이거 시작할 때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진보 유튜브를 안 봤던 사람이고. 아, 그렇지. 네. 아예 유튜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전엔. 뭐, 유튜브 같은 컨텐츠는 다른 거, 다양하게 예능 같은 거 봤었지만 정치 유튜브는 안 봤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접하게 됐는데 장벽이 높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좀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라고 딱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꺼려지잖아요. 네. 그걸 허물어야겠다. 라는 목표로 들어왔는데 너무 진입장벽이 높은 거죠.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제 방송을 봐도 네. 이 채널 자체가 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겠지. 예. 생각이 다른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가 하는 방송의 내용도 좋고 예. 이야기도 합리적인데 이 채널에 들어와서 이 방송을 봐야 되는 게 별로야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일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만 비판할 게 아니라 미래 세대도 계속 생겨날 텐데 젊은 애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지? 지금 10대 애들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지? 그럼 얘네한테 접근할 때 나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세대를 좀 봉합할 수 있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무슨 주제가 좋겠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좌우의 이념을 떠나서요. 대한민국에 그냥 상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상식 있는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도 들으면서 아 나도 이런 일을 있었지라고 하면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진짜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미래를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진입장벽 낮췄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높아요. 본인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 쪽의 외연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지금까지 노하우를 가지고 또 뭐 개인 방송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활동도.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상이 바뀌려면 다종다양한 사람들과 세대와 지역을 허물어서 영어나 뭐 또는 좌우 또는 뭐 신구 세대 이게 이제 다 하나의 어떤 보편적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융화되고 이렇게 해야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돌격대 몇 명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2번 찍은 사람들은 혐오하고 1번 찍은 사람들은 2번 찍은 사람들이 또 벌레 보듯이 보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예. 어느 순간 대화가 계속 단절되고 서로가 적대 적이 돼요. 예.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을까를 받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네. 그냥 단순히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냐? 근데 그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될 것이며
누구로 위해서 실현될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추구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주주의 형태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지금의 민주주의, 과거의 민주주의와 다른 형태에서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대적으로 변하고 있는가. 소득 불평도 굉장히 심각하죠. 사회적으로. 기회의 불평등도 심각하고. 그럼 이 근본적 사회 불평등은 어디서부터 개혁해야 되는가. 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다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방송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 굉장히 포부가.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우리 시대에 모든 뭐 사람들이 화두잖아요. 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정권 한번 바뀌고 또 이쪽에서 한번 바뀌고 네. 이런 땅 따먹기. 도돌이표 계속 네. 하는 것보다 뭔가 질적으로 달라지. 그렇죠. 삶이 진짜 바뀌는. 그렇지. 삶의 어떤 야 이게 피부로 달라지면 네. 느껴져야 되는데, 아 이번에 이쪽이 잡았구나 저쪽이 잡았구나 이것만 계속 하니까 핑퐁 게임 같은. 그리고 별반 다른 뭐 크게 다른 건 없네. 아주 대놓고 나쁜 놈 조금 나쁘진 않으나 뭐 특별히 하는 건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가장 직면에 있는 문제들은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디지털화되고 점점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렇죠. 젊은 층은 절망이죠. 그리고 기후위기 때문에 갑자기 에너지값이 폭등하면서 그렇지. 전기세 때문에 전기세 감당을 못해서 에너지 에어컨을 못 키고 그리고 폭염이 갑자기 이렇게 심해지면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고 폭우가 엄청나게 내리면서 집이 침수될 위험이 생기고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정치는 그런 걸 논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에어컨 주식을 사잖아요. 그래? 전기 에너지 주식을 사고 대체 에너지 주식을 사면서 그렇게 해서 살 국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 돈으로라도 살아남겠다. 근데 언제까지 자본주의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만 우리가 추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이 다 떨어지고 그 돈이 없어졌을 때 남은 사람들은 그럼 그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야 되는 국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문제점이 출발했는가?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을 꿈꾸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죠. 예. 저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투쟁도 중요해요. 네. 근데 그 형태가 저는 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방송일 수도 있고 예. 토론일 수도 있고 그 형식이 진짜 말 그대로 문화예술일 수도 있고 투쟁의 방식일 수도 있고 저는 다양한 형태로 정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공감하면서 인간적 유대를 쌓고 그래 맞아 우리 이런 세상 만들고 싶지 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이거야를 다 함께 모아가야죠. 그럼 또 촛불 집회도 많이 나갔고 현장도 많이 가고 네. 뭐 많이 했잖아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1년, 2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인생의 굉장히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발레리나에서 또 어느 정도 방송인으로서 또 진보주의자로 또 민주당의 뭐 혁신 안에 대한 네. 견해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젊은 세대로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나름의 기법이나 또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장점으로 내가 살려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있을 것 네, 같고 네 그런 고민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많은 공감 그리고 물론 제 역량은 부족하고 저는 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편안하게 그런 방송을 만들까를 고민을 많이 해요. 누구나 언제든 근데 좀 기본적으로 방송을 하다 보면 네. 댓글을 달다 보면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막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 인간이 지켜야 되는 가치나 존중, 배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형성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사실 그렇게 해야 이제 미래가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또 혜택도 보고 싶어요. 왜냐 언제까지 기성세대들이 뭐 고생한 걸 자취하고 이러저러 했으니 방향 제시를 계속 한다는 네.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세대로부터 배우고 또 그거 가지고 자양분을 가지고 저도 좀 바뀌면서 제 스스로도 또 젊어질 수 있고 서로가 저는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소통이 돼야지. 우리도 우리 젊은 세대들도 무조건 꼰대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렇지. 우리도 먼저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젊은 세대한테 기성세대도 아유 너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게 아니라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삶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그렇죠. 이해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존중, 상호 존중하는 작용을 내 스스로 먼저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거 이제 뭐 자기 코가 석자고 청년 실업이고 당장 힘든데
윤석열 정부가 이 모양인데 왜 니들은 목숨을 안 바치니? 너 그따위로 살아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젊은 세대들 아니 뭐 내 코가 석자 죽겠는데 뭐 나라도 중요하지만 아, 좀 더 나보고 열사대라고 왜 그러세요? 내 독립운동가 아니에요? 이래 되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은 그 자연스러운 자연인이 다 뭐 보여서 세상이 바뀌는 거고 물론 촉발시키는 선봉에 열심히 선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야 나라가 이 꼴인데 니 매국 노냐? 너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만 하면 부담되지. 그렇잖아요. 사례를 하나 들자면 물론 굉장히 가치 있고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고 사회를 위한 일이지만 자기 분야에서 예. 또한 공익적인 활동으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직업 의식을 가지고 그렇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는 사회를 위한 일이 아닐까요? 예, 가치 그렇죠. 있는 일이 아닐까요? 가치 그거를 있지. 평가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저는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하루 14시간을 일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렇게 14시간을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해야 되고. 그런데 버는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14시간을 일한다고? 네. 그러면 5일만 해도 70시간인데요? 그렇죠.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일해야 돼요. 그런 직업도 있어요. 다양한 잘한다. 직업의 형태가 있지만 그런 직업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하지만 자기가 가진 직업의식으로 이 사람의 건강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사회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생존을 또 해야 해요. 네.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은 알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예를 들어서 기사에서 뭐 정정할 수 있는 건 정정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나눌 때 아 그건 그게 아니야 네. 라고 하면서 토론도 하고 예. 그런 방식의 투쟁도 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너는 틀렸어. 너는 사회에 공헌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저는 너무 강요하는 게 아닌가. 그게 또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가치를 기준을 매겨서 정해가지고 너는 맞아 틀려라고 하는 잣대가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다가온다면 그거는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 걸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먼저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네. 남한테 강요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내가 실천함으로써 상대도 존중해주길 바라면 그러면 더 건강한 사회가 되고 더 나은 민주 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세대, 이념, 뭐 다양한 또 집에 아버님이 또 목회도 하시니까 네. 종교 등등에서 다종다양한 사람들을 단기간에 많이 만나고 그들 생각들과 또 뭐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교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박예순 아나운서가 그런 뭐 통합의 시너지 같은 걸까? 세대 간에 뭐 이런 걸 만들어 줄 수 있는 저는 그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거기다 또 예술을 했던 감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물론 뭐 언론에서는 아 개혁의 딸 뭐 이런 이미지로만 다가가 있지만 네. 그것도 나쁘진 않으나 그것은 박예슬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네. 박예슬이라는 사람이 저는 과거 현재 그리고 신세대 구세대 이런 사람들을 잘 얼기설기 엮어서 이렇게 시줄 날줄 해서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네. 진보의 어부가 아이고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좀 그냥 좀 편안하게 다가가 보고 싶어요. 그냥 인간 세상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네. 사회 사는 거 다 똑같고 시대를 겪어왔지만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는 거는 한 살부터 죽기 전까지는 모두에게 다 공평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을까를 들여다봤을 때 너무 적대적이에요. 너무 적대적이에요. 너무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네. 너무 존중을 하지 않아요. 존중을 받고 싶으면 나부터가 상대를 존중해야 해요. 공격하기 전에.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상대를 먼저 나부터 실천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기분이 좋을까? 를 먼저 생각을 하고 얘기해야죠. 예. 그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인간적인 태도.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 가치 그런 거를 좀 문화화하는 것이 저는 진보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될 정말 보수보다 나은 예.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형성해 나가면 어떤 국민이라도 정말 아 그래 맞아 이념을 떠나서 우리
기본적인 진짜 최소한의 뭐 네. 정당 정치색을 떠나서 이런 사회 돼야지 라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요? 그걸 꿈꾸고 싶어요. 어느 정도 얘기 뭐 이게 또 포부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계획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다 해주신 것 같고 아 그럼 또 본인이 인터뷰를 많이 했지만 본인의 얘기를 직접 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잖아요. 거의 없었어요. 진행자니까 그런 면에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뭐 전할 말씀이나 박예슬은 뭔가를 하고 싶다 뭘 그들에게 인사도 좋고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뭐 이 방송이 나가는 시청자가 뭐 서울의 소리 되고 남태우 TV도 뭐 나가고 뭐 있겠지 뭐. 박예슬 톡톡 TV라고 나가는데 남태우 네. TV랑 박예슬 톡톡 TV에서는 뭐 정치 시사 얘기 외의 것들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뭐 폭넓게 파일을 좀 넓혀서 방송을 좀 관람해 주시고 좀 조급한 마음이 들죠. 근데 네. 조급해하면 할수록 마음에서 쫓기니까 답답하고 답답하면 공격적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우선. 예. 좀 여유를 가져주시고. 조급함 버려라. 네. 그리고 좀 즐기면서. 아, 즐겨라. 네. 어차피, 제가 저분이 저렇게 할 거, 저놈이 예. 저렇게 할 거, 저자가 저렇게 할 거. 예. 그렇다면 우린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설정해 나갈 것인가? 예.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예. 결국에 나는 앞으로 내가 꿈꾸는 세상은 뭐지? 고민하면서 좀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진리다, 내가 정의다, 내가 하는 게 맞아가 예. 아니라 나는 이런 세상을 꿈꾸는데 내가 만드는 세상과 다른 세상은 어떤 예. 세상이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진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것의 역할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저는 저만의 그런 방식으로 투쟁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방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게 뭐 토크쇼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여러 다양한 형태들의 사회에 다양한 움직임이 저는 투쟁의 방식이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싸움은 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뭐 유기견을 구하러 다니는 예, 구조하러 다니는 활동이 사회적으로 그런 활동들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저는 다양한 형태로의 내가 줄 수 있는 영향력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의 정말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고 만들고 네. 싶은 세상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그 거리에 우리 음유시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한테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도 거리에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얘기하면 안진걸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안진걸 소장도 사실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네. 어쩔 수 없이 집회를 주도해야만 네. 했던 위치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불려 나가야 되고 저도 나갑니다. 그렇죠. 자기도 네. 나가. 근데 왜냐면 그게 나는 대의가 옳고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론으로서는 네. 뭐 여러 가지 중에 한 거 집회해야지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가서 촛불 집회도 가고 좌우중도 집회도 가고 뭐 우리가 또 좀 광주도 가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어제 네. 광주 가다 2시에 올라와서 네. 아이고 새벽에 지금 잠을 못 잤어. 그래서 얼굴 피곤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어제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투쟁 형식은 정말 다양하니까 맞아. 무조건 옳다. 네. 그러니까 집회 안 나올까 행동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그렇지. 인정해주고 그게 나중에 하나로 모이면 예. 그 폭발력이 발생할 수 있다. 행동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네 그렇죠. 그 가치를 인정해주라는 거죠. 그죠? 다 삶의 형태로 나타나고 나는,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예를 들어 제가 영화나 드라마나 작품에서 또 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좀 그걸 보여드리면서 이 사람이 또 이런 또는 이게 더 뭐 예를 들면 주업이다라는 거 뭐 이런 게 또 비춰지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촛불 시민도 좋지만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캐릭터인데 라고 또 박예슬 아나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르쳤던 뭐 후배들이나 제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용학원에서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들 모여서 나중에 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무용이나 뭐 발레극이나 뭐 좀 미니 발레극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뭐 진보적인 사람들이 감상하고 아 이게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 뭐 호두까기 인형만 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역시 이 사람은 참 이걸 원래 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또 거기서 또 감동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좀 그렇게 좀 다양하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박예슬 아나운서가 우리가 발레 했다는 거만 알지 발레 한 거 별로 못 봤잖아 네. 뭐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발레를 쉰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돌아가려면 너무 오래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대신에 아니 뭐 저번에 뭐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또 금방 살 뺀다며 또. 아, 그거랑 다르죠. 이제 아, 그건 이제 다른가? 그 정도의 도끼. 고령이라서 이제. 아니, 고령이고 도끼가 없어요. 고령이고 도끼가 없어. 그 정도의 도끼가 없어. 그 정도의 발레리에 향한 열정은 없고 이제는 좀 방송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으로서 그리고 방송으로서 메시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조금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모을 수 있고 저는 언론이 해야 되는 역할은 팩트를 전달하는 게 맞지만 팩트와 한 번쯤 사람들에게 특히나 메시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판단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지만 그런 울림을 줄 수 있는 것,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인간이 존엄하고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 번쯤을 던져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한 번쯤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언론의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를 던져서 생각하고 사유해서 스스로 나름의 결론을 내리면서 또 행동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그런 사회가 진짜 건강한 사회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의 시대의 세대가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대와 함께 가는 우리의 기성세대, 기존의 민주화를 이뤘던 선배님들이라면 충분히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맞아. 이게 정답인데 왜 행동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되면 바로 들이밀면 깝깝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서로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이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이거 같이 해볼까? 뭐 이렇게 가야 참 좋지 않을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진 않지만 그렇죠. 쉽지 않지만 그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흐름을 만든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14시간 일하지 않는 세상이 돼야죠. 그렇죠. 네. 그게 진보가 꿈꾸는 세상이었잖아요. 한 3일에 14시간 일하고 이게 정상이지. 맞습니다. 3일은 뭐 요즘 대기업에 잘 나가고 이런 데는 3일 근무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자본이고 그렇죠. 뭐 이런데 그기들은 벌써 굉장히 이중축으로 극도로 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바꿔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본의 논리에서 그 기업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영위할 수 있지만 그렇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구조를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웃긴 게 그러면 이 사회에 열심히 산다는 기준은 무엇이고 뭐냐 이거지. 맞아. 이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며 스펙만이 살 길이다. 누가 노력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렇지. 를 보면 저는 좀 전반적으로 다 대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한 언론의 좀 역할을 하고 싶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다각도로 좀 다양하게 보고 있어요. 시대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이 전 세계적인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직면해 있고 현재 위험한 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문제 그리고 지금의 10대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뭔지 그리고 어른들의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지금의 세대는 어떤 눈빛인지도 생각을 하면서 좀 그거를 통합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아, 내가 뭐 굳이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아직은 그런 매체가 없고 그런 역할을 하는 언론인이 없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제슬 아나운서가 가진 생각들을 다양하게 들어봤고요. 지금 뒷배경에 계속 선풍기가 있는데 뭔가 새로운 바람을 좀 일으켜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시고 바제슬 아나운서가 가진 본인만의 특징 또 그간의 경험 모든 걸 살려서 새로운 바람을 좀 진보해 앞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 좀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좀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세대구나, 이런 시대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를 이해해 주시면서 공감을 한 번씩 해주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잘못됐어 로 시작하면 대화가 단절돼요. 왜 안 해? 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 닫아 놓고 왜 안 들어와 이러는 거잖아. 근데 먼저 대화를 하고 싶고 설득을 하고 싶을 때는 이들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니까 서로가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노력에서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를 열심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남태우 배우님도 열심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까? 영원하라. 우리 같이 나와야죠. 바게슬 파이팅! 바게슬이요!
영원하라. 남태우 영원하라. 좀 영원하라고? 네, 영원. 영원. 아니 영원은 우리 안 돼요. 어? 영원은 너무 힘들어. 어, 영원은 힘들고. 네. 영원히. 영원히. 박예슬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